Hi guys, 안녕하세요. 어딜입니다. 지난 시간에 설상 종목에 대해서 봤었죠. 이번 시간에는 빙상 그리고 슬라이딩 종목에 대해서 볼 건데요.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 단어의 뜻을 토대로 어떤 종목인지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빙상 종목에는 총 5가지 종목이 있는데요. 첫 번째로 김연아 선수 덕분에 많이 알려진 figure skating이 첫 번째 종목인데요. figure이라고 하면 모양, 형태라는 뜻이어서요. 형태를 그려내는 skating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발음하실 때 figure skating, figure skating 이렇게 발음해보세요. 두 번째 종목은요. speed skating인데요. 스케이트화를 신고 그 얼음판 위를 달려서 속도를 겨루는 빙상 경기의 한 종목인데요. 발음하실 때 speed, 이 e가 들어가시니까 조금 길게 발음해보세요. speed skating, speed skating. 세 번째 종목은요. short track speed skating이라는 종목인데요. 앞에서 봤던 speed skating, 여기서 파생된 종목입니다. 발음해볼까요? short track speed skating, short track speed skating. 네 번째 종목은요. 아이스하키인데요. 말 그대로 얼음판 위에서 이 경기가 이루어지는 거죠. 발음해볼까요? 아이스하키, 아이스하키.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은요. 굉장히 핫한 종목이죠. curling인데요. curling이라고 하면 둥그렇게 감다라는 뜻이 있거든요. 이 돌덩이가 얼음 위에서 굽어지며 나아가는 모습을 따서 curling이라고 한 겁니다. 발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. 여기서 포인트는 여러분 R과 L 발음이에요. 그래서 curling, R, L 해주세요. curling, curling. 이번엔 슬라이딩 종목을 볼 건데요. 첫 번째 종목은요. luge라는 종목인데요. luge라고 하면 프랑스어로 썰매라는 뜻입니다. 발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? lu에 강세를 주시면 돼요. luge, luge. 두 번째 종목은요. bobsleigh라는 종목인데요. bob이라고 하면 급하게 위아래로 움직이다라는 뜻이 있는데요. 썰매를 탄 선수들의 몸이 급격히 위아래로 흔들리는 모습을 bob이라는 단어로 썼고요. sleigh라고 하면 썰매라는 뜻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단어들이 합쳐져서 bobsleigh라는 단어가 됐어요. 발음해 볼까요? bobsleigh가 아니라 bob입니다. bobsleigh, bobsleigh. 마지막 종목은요. 윤성빈 선수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종목이죠. skeleton이라는 종목인데요. 이 단어 skeleton의 원래 뜻은 뼈대, 골격이라는 뜻인데요. 이 썰매가 사람의 그 골격을 닮았다고 해서 이 종목이 skeleton이라는 종목이 되었다고 합니다. 발음해볼까요? K쪽에 강세를 주세요. skeleton, skeleton. 이번 시간에는 빙상 그리고 슬라이딩 종목에 대해서 봤는데요. 이 스포츠 종목의 영어 단어의 뜻들을 낱낱이 파헤쳐보니까 이름만 들어도 어떤 스포츠인지 연상이 가능했죠. 저는 개인적으로 skeleton 이 종목이 기억에 남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의 단어 그리고 이 종목을 연결시켜서 기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. 안녕!